부모님 그리고 네. 김한진 박사님, 박세익 전무님의 네. 지혜가 액기스로 녹아있는 변화와 생존 전국 서점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 위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TV증권 김효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제가 차분하게 해열을 했기 때문에 김효진 위원님의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전혀 방해되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 조율한 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효진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 또 지표들 해석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일단 장중이지만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 나와서 이야기를 하실 네네. 텐데 저도 이야기를 한 번 더 보태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장단기 금리 차 이후에 어떤 패턴들이 있었는지 네. 뭐 얼마 있다 침체가 갔다 안 간 적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네. 왜 침체가 왜 역전이 됐을까? 그러면 지금 일단 장중 역전만 되고 완전 역전되거나 이게 뭐 한두 달 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 뭐가 바뀌면 이게 이렇게 싹 비껴갈 수는 없는 건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안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상을 좀 이렇게 뜯어서 보고 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그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 원래 장기가 비싼데 네. 근데 이제 단기가 장기보다 더 비싸지게 되면 비싼 게 아니라. 금리가, 금리가 높아지면 네. 그러면 이제 뭐 몇 개월 혹은 뭐 한 1, 2년 후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왜 오냐? 네. 피해 갈 수 있냐? 네. 요걸 이제 알려 주신다는 거죠. 네, 네, 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장단기 금리 차를 한 번만 그럼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성장을 쭉 하잖아요. 3%씩 쭉 성장을 한다고 보면은 제가 국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에 뭐 한국 경제도 3%씩 성장하는데 나한테 3%는 이자를 줘야지 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10년 뒤에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내가 한국 경제가 어떨지 모르니까 2%만 이자를 줘도 돼. 라는 식의 이제 딜이 성립할 수 있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3%씩 막 성장하면 1년에는 3% 쿠폰을 이제 이자를 주고 2년에는 예를 들어 4% 주고 5% 주고 성장을 계속 한다면 그게 정상이죠. 네. 내가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다오가 이제 정상인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라는 거는 내일보다 모레가 못하다고 이제 채권시장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침체가 갔다 안 갔다 이렇게 해서 되게 어지러우실 수도 있는데 네. 되게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예.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다. 이것만큼 되게 그렇지. 정말로 비관적인 건 네.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 지금 왜 역전이 됐을까? 당연히 뭐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역전을 했겠죠. 네. 근데 뜯어 보면은 제가 볼 땐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차트를 한번 같이 네. 보시겠어요? 이게 1978년도 이후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하기 한 달 전에 금리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막대기가 아래로 가 있으면은 금리가 빠지면서 역전을 했구나. 막대기가 올라가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역전을 했구나.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모두 다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시장은 그런 건 없더라고요. 경제도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좀 다른데 그러면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까 제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글로 좀 써놨어요. 장기물이 하락하는데 단기물도 하락하는데 장기물이 더 하락할 경우. 장기물, 단기물 헷갈리시니까 제가 2년, 10년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10년은 한 굉장히 많이 빠지고 2년은 조금 빠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장단기차 역전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1978년, 2006년, 2019년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기가 왔네. 위기가 왔죠. 위기가 왔고 네. 저 장기물 하락, 단기물 하락 저게 뭐야. 제가 아까 오늘보다 모레가 못하, 내일보다 그렇지. 모레가 못하다는 게 장단기차 역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뭐냐면 정말로 경제의 걱정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장기물이 빠지고 단기물마저 빠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못해. 이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것들이 금리가 빠지는 국면이니까 네, 1978년, 2006년, 2019년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었냐? 있었어요. 다시 네. 한번 차트를 보시죠. 네.
저 막대기가 올라가 있는 게 1989년, 2000년, 2022년이에요. 저 때는 금리가 다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는데 단기물이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장기물은 조금만 올랐어요. 그럼 저건 뒤집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단기물은 왜 금리는 왜 상승하나요? 경제 좋을 때 성장하죠. 좋아서. 근데 네. 이제 단기물을 움직이는 중요한 것은 경제도 있지만 기준금리 몇 번 올릴 거야? 막 연준이 막 올린대요. 그러면 네. 금리는 따라가야죠. 2000년도에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2006년, 7년까지는 미국이 엄청난 호황이었지. 네. 주식 엄청 올라 올랐어. 심지 않았어요? 왔죠. 2008년에 왔죠. 2008년에 아니, 왔지. 2000년에. 2000년에 닷컴 붐이 이제 2001년에 네. 터졌죠. 네. 그러면서 리세션이 왔었죠. 아, 오긴 네. 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나눠서 보시면 되냐면 경제가 이미 좀 폐색이 짙어요. 짙은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저 막대기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고 반대로 연준이 뭔가 금리를 굉장히 급하게 올리려고 해요. 물가도 막 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물도 상승했지만 단기물이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네.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그래. 그럼 나중에 어떤 거를 좀 시그널로 잡아야 될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저 금리가 올라간 폭이 2022년이 가장 큽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1989년도에는 2년물 금리가 9%였어요. 2000년에는 2년물 금리가 6%대였어요. 6%대 후반대. 네. 지금은 막 올라서 2.4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일 때. 그러니까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10kg 찌는 거랑 몸무게 20kg인 사람이 10kg 찌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70년대 후반 모든 사례를 통틀어서 금리가 가장 급등하면서 저건 이제 저거군요. 금리의 상승률이군요. 지금은 완전히 그, 그냥 제 BP로 해놨어요. 상승률은 네. 아니고 정말로 상승분을 제가 구했어요. 상승분인 거죠? 네. 그래요? 다시 한번 네. 보여줘. 다시 한번 보여줘. 그래서 2022년도의 상승분과 1989년도의 상승분이 2022년에 더 높아요? 네, 지금 한 달간. 뭐 저점 대비 고점 이런 거 한 건 아니고 한 달간. 예, 그래서 저 때를 보시면 1989년도에 한 50bp, 2년물 기준으로 올랐는데 지금은 60bp 가까이 오른 거죠. 아, 제가 아까 몸무게 비유도 드렸지만 지금 진짜 그러네요. 소화하기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절대금리 2.5%면 옛날에 뭐 두 자릿대였는데 낮지 라고 하지만 갑자기 20kg다가 30kg, 40kg 되면은 너무 부대끼죠. 그죠, 대사증후 걸리죠. 아,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저는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힘이 세고 아직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오히려 들 정도입니다. 네. 얘기를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예. 제가 아까 결국은 연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올해 많은 게 연준에 달려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도 연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미 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면 장기물이 저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좀 빠졌을 수도 있죠. 네. 연준 금리 올릴 수 있지만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질 텐데 그러면 장기물은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금리 하락해요. 근데 지금 장기물도 많이 올랐어요. 단기물 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 이후에는 경제에 대한 걱정 따라오겠죠. 근데 네. 지금은 경제에 대한 걱정보다는 연준 달라진 연준의 이 적응하는 시기로 지금 되게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뭐 하루 뭐 장중 이렇게 역전되는 걸로 사실은 저희가 경기 침체를 막 논하기는 사실 너무 이제 시그널이 약한 것 같고 이게 막 한두 달 뭐 옛날에는 1년 내내 지속된 적도 있는데 네. 이게 좀 비껴갈 조건은 없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끌고 가고 있는 게 연준이 이렇게 우양우를 하는데 방향을 너무 급선회를 하니까 네. 시장도 여기에 이렇게 적응을 하느라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까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연준이 만약에 태도를 조금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많은 게 조금 채권 시장도 안정이 되고 주식 시장도 조금 훨씬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초로 돌아가 보실까요? 네.
연초에 이제 QT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때도 기준금리도 많이 부르는 데가 한 서너 번이었던 것 같아요. 양적 긴축. 네. 네. 서너 번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 그래? 너무 센데? 근데 지금은 올해 연말까지 금융시장에서는 6번, 추가, 7번? 예. 뭐 7번 이상 이제 거의 250pp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예상 시장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회의 6번 남았거든요. 두 번의 회의에서는 50pp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 경제가 막 좋아지거나 물가가 더 높아져서 그러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준이 그렇게 한다니까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50pp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 깜짝 놀라고 50pp 올리는 게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어. 난 두 번 한 두세 번은 50pp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결정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네.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연준이 틀렸다 안 틀렸다가 아니라 경제가 여기서 좀 결이 바뀔 수는 없는 건가?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상황이 앞으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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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될 거야를 계산을 쭉 해놓은 다음에 통화정책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제 지표들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네.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는 이유는 물가 잡으려고 하죠. 이제 물가 잡으려고 하는데 물가를 막 초과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고 경제가 지금 좋으니까 기업의 구인 수요도 많고 고용도 역시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금리를 조금 빨리 올려도 경제가 소화할 수 있을 거야라는 계산이 아마 밑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 자신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지표가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려요. 왼쪽 지표가 뭐냐면 회색 막대기는 미국의 총 고용자 수예요. 1억 네. 한 5천만 명. 정말로 일하는 사람 토탈. 이고 파랑색 선이 뭐냐면은 기업의 채용 공고 수. 저게 역대급이군요, 괴리가. 예, 역대급인데 지금 저도 이제 많이 나와서 구인자 수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사람 못 구해서 난리예요.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게 계속 저럴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떨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그려본 거예요. 총 고용가 구인 건수 남만큼 사람 뽑겠죠. 그러니까 저게 팬데믹처럼 막 사람들이 갑자기 대량 해고가 되고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막 집으로 돌아간 사람, 저 애 학교가 안 열어서 못 나와요라고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막 아비규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 회색 막대기랑 파랑색 선이 같이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그냥 약간 눈대중으로 봐도 한 두 배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게 부인자 수가 내려올 수밖에 없겠네. 네. 그러니까 저게 막 고용 부러질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경제 지표 많이 봤습니다. 아주 급등했다가 막 급락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거. 또 막 급락했다가 제자리로 막 급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회복한 거긴 하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 거. 저희가 네.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저 고용에서도 둘 중에 하나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미국의 인구가 막 2억 5천만 명, 뭐 3억 명, 4억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의 고용 구인 수요 좋습니다. 좋은데 저게 저렇게 계속 뭐 일자리 널렸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약간은 덜어내고 봐야지 된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만약에 지금 미국 고용이 회복이 갈 길이 멀었어요. 그러면 저게 아무리 벌어졌다고 해도 저게 다시 오므라든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채용 공고가 줄어드는 거는 막 내년 내후년 되게 먼 미래의 이야기죠. 그런데 차트에서 오른쪽 차트 보시겠어요? 총 고용자 수는 지금 팬데믹 전이 100명이 일하고 있었으면 지금 99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얼추 채웠어요. 네. 저게 뭐 일부 업종에서는 사람을 더 구하고 싶을 수도 있고 리오프닝도 준비해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지금 거의 다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장님이면은 뭐 채용 건수를 뭐 줄일 앞으로는 더 낼 필요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막 이제 급하게 채용을 해서 좀 약간 이분은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좀 대체할 만한 뭐 그럴 만한 니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추 다 채웠다라는 얘기예요. 교체 수요죠, 교체 수요. 예, 사람한테 교체 수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저 장표 제목에다가 구인자 수에 허수는 없는가라고 네. 적어놨는데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채워졌는데 왜 구인자 수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게 코로나에서 이제 풀린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 구인자 수가 그냥 내놓고 가만히 있는 것들도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저런 들어요. 저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내가 레스토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다가 그 전에 네. 이제 집에 간 분들이 만약에 다섯 명이야. 그 다섯 명 구인 광고를 안 낸다니까. 열 명 구인 광고죠. 네. 왜? 아니 공공명 해놓죠. 왜냐하면 그 공공명. 네. 아니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실 고용을 열 명 하지는 않죠. 아. 그래서 약간 저게 오버 그 허수가 좀 있을 그렇지. 수 있다. 또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그거는 그냥 이제 별로 허수라고 볼 만한 부분들이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거의 2년 동안 네. 지금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뭐 월급을 더 준다는데도 사람이 없어 이제 너무 고생을 한 터라 구인 공고도 되게 많이 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연준이 뭐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연준은 지금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뭐 정책을 결정하실 거잖아요. 근데 기업의 구인 수요가 100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갈라보고 저렇게 갈라보면 이거 앞으로 한 5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연준도 바뀌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250bp 추가적으로 올해 2.5%까지 금리를 올리는 건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고 블라드 위원은 지금 300bp 그러니까 3%까지 금리를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럽죠. 장단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까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3%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4% 올리자, 5% 올리자. 그럼 저도 경기 침체로 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들이 막 좋아질 때와 데이터들이 힘을 잃을 때랑은 저는 정책의 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고용을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 거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 뭐 더 넓게는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 때부터 네. 시장이 되게 갈팡질팡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갈팡질팡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연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왜 그랬을까? 그래 맨 처음에는 이제 팬데믹이고 병목 현상도 처음 들어보고 뭐 전쟁도 이렇게 뭐 아직은 두 나라 간의 전쟁이지만 이렇게 금융시장 흔들만한 전쟁도 제 기억엔 되게 오랜만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얻어 터지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기준점이 확실히 없었던 게 가장 큰 패착이었던 기준점? 것 같아요. 기준점? 네. 뭐죠? 기준금리에도 이게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 맞든 틀리든 지금 경제에는 한 3% 정도의 기준금리가 맞습니다. 나도 내 계산도 그래. 내 계산도 그래. 연준 계산도 그렇던데 적정한 그러면 수준?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주장은 엇갈리겠죠. 아니야 5% 돼야 돼. 아니야 네, 2% 돼야 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마음속에서는 계산은 3%던데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계산값이 없었던 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있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보실래요? 네. 198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터지기 전까지는 테일러 룰이라는 강력한 툴이 있었어요. 네. 정프로님 혹시 테일러를 들어보셨어요? 테일러 메이드는 제가 제가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여담입니다만 네. 테일러 룰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실업률하고 물가하고 넣어서 지금 적정금리는 이래야 됩니다를 네. 결정하는 네. 시기예요. 경제학자 이름이 테일러예요. 그래서 네. 테일러 룰이에요.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서 쳐봤더니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만 쫙 있더라고요. 가수. 네. 그래서 요즘은 테일러 룰이 쓰이지 작동하지 않죠. 네,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그때도 기준금리 전망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그래도 계산값이 한 4%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달에는 올리지 않아도 다음 달에 올리겠지. 저게 테일러 룰로 계산을 해보니까 꺾였네. 그러면 이번 달에 당장 인하하진 않아도 조만간 인하하겠구나. 사람들이 감을 잡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선이 테일러 룰로 뽑아낸 적정 금리, 파란색 선이 실제 연준 금리인데 얼추 같이 가요. 얼추 같이 가고 많이 어긋나봤자 한 3, 4%. 아주 적게 움직일 때는 거의 같은 레벨에서 움직일 때도 꽤 있었습니다. 저럴 때 이제 테일러 룰로 막 계산을 하면 됐었죠. 네. 그럼 저 그림에 2011이라고 되어 있는 이후를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너무 벌어지네. 괴리가 너무 크고요. 방향도 좀 다르게 갈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때부터는 사실은 테일러룰을 안 쓰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테일러룰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저 마지막 쪽은 좀 뭐 위아래를 완전히 뭐 네, 벌어진 완전히, 거예요? 완전히 벌어져 있고 지금 그래서 테일러 룰로 정말 정직한 그냥 테일러 룰로 계산을 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적정금리가 10%예요.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실업률하고요. 네. 그 좀 복잡한데 자연 실업률 대비 지금 현재 실업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원래는 5% 실업률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보다 낮은지 높은지 거랑 물가도 장기적으로 한 2%여야 되는데 지금 2% 위에 있는지 아래로 있는지 요 앞에 또 막 개수를 막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이제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10%가 돼야 된대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이게 계산값이 4%면은 막 어떻게 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써먹었을 거예요. 저만 써먹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써먹었겠죠. 근데 계산했는데 10%면은 뭐 그렇다고 절반을 후려쳐도 5%. 네. 뭐 이거를 4분의 1 토막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안 맞은 지 좀 됐죠. 네, 10년 됐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테일러룰이 이미 10년 정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기준이 계속 없는 채로 가야 되는 거냐. 대안을 찾아야죠. 네. 네. 저는 연준의 중립금리에서 한번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일러룰도 사실 이야기 좀 생소하고 중립금리 하면 머리가 더 아파요. 지금 2012년도부터 연준은 중립금리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연준이 뭐 분기마다 우리가 보기엔 성장률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망치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싹 한 칸이 끼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기적으로 이제 맞는 금리. 지금 체력에 맞는 금리는 몇 프로여야 될 것 같다 이거를 계속 발표를 해왔었어요. 발표를 해왔었고 이게 저는 어느 정도 테일러룰을 약간 대체할 수 있는 기준점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에서 보시는 저 회 여기다 넣어놓진 않았구나. 예, 저게 중립금리고요. 중립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만약에 중립금리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거 되게 그러니까 올해 몇 프로 내년 몇 프로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올리고 싶어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중립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상 지금은, 멈추겠죠. 예, 인상을 멈추고 지금은 많이 올려도 바로 인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중립금리 그림을 안 넣어놨는데 저 그림은 뭐냐면 저 그림 설명하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노란색 선만 그냥 보시죠. 뚝 잘라서. 맨 오른쪽? 네. 네. 노란색 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식을 위에 넣어놨는데 머리 아프죠? 저건 잊어버리시고. 예, 저건 잊어버리시고 제가 저거를 활용해서 지금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 시점인 건지 네. 아니면 슬금슬금 오히려 금리 인상 압력이 낮아지는지 금리 인상 압력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선 하나로 나와 있지만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보시면은 저게 지금 되게 올라가 있어요. 회색 선이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0.5%이고 저 인상 압력 지수 보시면은 엄청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만약에 이제 블라드 총재 같은 분이 보시면은 저 벌어진 폭을 봐. 아, 우리 빨리 가야 돼. 50bp씩 올려서 저 갭을 일단 메워야 돼. 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진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게 계속 높은 데서 머무르거나 더 올라가요. 그럼 뭐 50bp씩 올려야죠. 올려야 되는데 저게 방향이 또 밑으로 내리꽂아요. 저거 제가 제 혼자 막 이렇게 저렇게 전망한 게 아니라 미 의회 예산처 CBO가 GDP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준은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제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네네네. 예,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은 저 노란색 선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 지금 현재 시점만 잘라서 놓고 보면은 금리 많이 올려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내년 내후년을 보면 어떠냐?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성장이 주 요인이겠군요. 네, 성장이 주요인입니다. 네, 물가와 고용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진 성장. 뭐 저희 GDP 갭이라고 하는데 원래 네. 체력 대비 미국 경제가 좋은 건지 아니면 체력 만취도 지금 달리기 속도가 느린 건지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만 상황만 놓고 보면은 금리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상 압력은 낮아집니다. 제가 앞에 구인자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만 봐서는 아직 뭐 책상 빈대도 좀 있는 것 같고 리오프닝도 한다 한 것 같고 구인자 수 보면은 고용이 막 50만 명씩 빵빵빵빵 늘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채용 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의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 눈높이가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얘기하는 네. 게 그런 의미이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장표의 제목에 되게 고민하다가 지금 매가 엄청 높이 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매가 우주권으로 나갈 수는 없고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비둘기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변하는 건데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의 고도는 지금이 가장 높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말씀은 매파의 목소리가 가장 지금 강할 지금 때가 지금이다. 네, 지금이다. 네, 그리고 지금 물가의 피크아웃 시점도 지연되고 있어요. 확실히 네. 지연되고 있고 네. 이 매파적인 목소리가 하루아침에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5%까지 금융시장 반영했는데 이게 3% 3.5%까지 올라갈 거냐 네. 저는 여기서 더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은 연준 위원들이 하잖아요. 네. 제가 뭐 여기서 뭐 내가 계산했는데 이렇고 제가 계산했는데 이렇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결정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안 되겠어. 우리 70년대 같은 고생을 그렇게 다시 할 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준금리 3%까지 올릴 가능성 있죠.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블라드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3%까지 올리면 저는 이거 여기서부터는 약간 상상력인데 그러면 그 다음 해 바로 내년에 인슈어런스 컷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마저 들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들어보네 인슈어런스 컷. 예, 예. 중립금리가 2.5%고 지난번 FOMC에서 중립금리를 2.4%로 낮췄어요. 네네네. 이게 저처럼 맨날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중립금리라는 단어도 생소한데 그게 0.2를 내렸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준이 진짜 실제로 바라보는 저 멀리의 경제랑 그거에 어울리는 금리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만약에 네, 네. 지금 2.4 넘어가는 수준으로 금리 올릴 가능성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계속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거나 물가 네. 막 잡힐 때까지 더 올릴 거냐 내리는 게 그 다음 행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매의 고도가 지금 가장 높다. 요 표현만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것만 하나 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KB증권은 참 좋겠습니다. 아, 이런 네. 훌륭한 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아무 증권사에게 다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되게 여러 증권사 다녀가지고 품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거 칭찬할 텐데 뭐 가만히 좀 계세요 두 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림 다 맞... 자, KB증권 자랑 15초만 하겠습니다. 네. 네. KB증권 하십시오 빨리. 아 저요? 네. KB증권 사랑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아니 그 너무 짧은데. 아 그러니까 네네. 애사심 조금 의심 한번 해봅니다. 네. KB증권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정말 아 너무 설명을 네. 누가 들어도 아무리 저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또 경제 시간 지식이 많아도 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 지금 네. 나온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네? 아, 그 광고, 예. 저희 리서치 광고도 해야지. 제가 오늘 이야기 보고서 쓴 거에 네. 10분의 1도 사실 이야기 못 드렸어요. 네, 그래서 자세한 그렇죠. 것은 저희 KB증권 홈페이지, 뭐 텔레그램에 리봇, KB 리봇을 설치하셔서 네. 예, 보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KB증권 뭐라고요? 저희 텔레그램에 리봇이라고 리봇이? 막 검색해서 리봇. 네. 리봇. 예, 아. 그래서 굉장히 쉽게 검색할 아. 수 있고 저희 KB증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말씀을 되게 오랜만에 아. 저 최근에 처음 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금리나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좀 미리 하는 거를 이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정말 네. 계속 이렇게 금리를 지금, 높여버리면 예, 지금 막 우양우 좌양자 이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하던 방법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